그만해. 안녕하세요. 금낙타입니다. 인터넷 보다 보니까 카이스트 공대생분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어떤 뭐 대교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서 간호사분이 도망쳤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 글을 보다 보니까 제 본과 시절 때 제 동기 중 한 명이 그런 참사가 있었던 적이 생각이 나서 의대생과 연애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본과 2학년이었어요. 동기 K는 되게 착하고 이제 의대 센터 정도 됐었어요. 센터는 누가 깔 수도 없고 본인도 누구를 못 가는 되게 딱 가운데 정도 되니까 대충 한 3.0 정도가 센터거든요. 딱 그 센터의 위치에 있는 아주 준수한 학생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본과 2학년이었고 모든 의대생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의대생들 다 좀 의대 뽕이 좀 있습니다. 네, 서울대생들은 서울대 뽕이 있겠죠. 연세대 고려대생들은 뭐 고연전, 연고전 뽕이 있잖아요. 저는 지방광역시 출신인데 내려가서 이렇게 방학 때 있다 보면은 분명히 연세대학교는 지방 캠퍼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자물 입고 꼭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명 가지도 않는 연세대를 그중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두 명이나 입었으면 연부심이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의대생들도 그만큼 의부심이 있습니다. 의사는 아니니까 의대 뽕이 좀 있습니다. 가장 심할 때가 예과 1학년이고 그 다음 슬슬 내려와서 이제 본 3, 4 때는 누구보다 더 쭈그러댔어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본과 2학년인데 앞서 말씀드린 영상에도 있겠지만 본과 2학년 때는 이제 임상 과목을 배워요. 이때는 이제 저희가 소화기, 장, 위 뭐 이런 거 뭐 간담체를 다 배우고 이제 심장으로 넘어갈 때였어요. 이제 이 친구는 자기 여자친구랑 연애한 지 한 100일이 좀 안 됐나? 좀 되게 자기가 좀 젠틀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연애하다 보면 다 좀 자기를 좀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한창 젠틀한 모습을 연출하던 바로 그때 친구는 명문대 뭐 경영학과였는데 명문대라서 만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일 정도 됐을 때 둘이 밥을 먹던 때였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그때 이제 막 뭐 운동에 되게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던 때였나 봐요. K 여자친구가. 그래서 한창 운동을 하고 뭐 식단 관리를 하던 때인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통증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나 봐요. 근데 둘이 밥을 먹다가 K야 나 요새 운동하잖아. 멋있어. K특! 리액션이 약간 좀 기계적이고 밥 먹을 때 말 걸는 거 별로 안 좋아.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젠틀한 척을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가 운동하잖아 하면은 멋있어 은근 다정다감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밥 먹고 운동하면 여기 있잖아 여기 왼쪽 갈비뼈 아래가 아파. 아 여기가 갑자기 막 아픈데 요새 간에 이상이 있나? 막 왼쪽을 막 만지더래요 왼쪽 아래를. 그래서 K가 밥 먹다가 간? 아니 왜? 아니 여기 왼쪽 아프니까 간이 이상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네. 걔가 정확하게 이랬대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간을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야 그 간은 오른쪽에 있어. 자기야 간은 손을 잡고 자기야 간은 오른쪽에 있어. 초간 정적. 케이는 아 뭐 본인이 실수한 건데 하면서 그냥 밥을 또 먹었나 봐요. 들어갔나 봐 위에 꾸역꾸역. 그래서 꾸냥꾸냥 케이 하면서 먹고 있는데 우적우적 먹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케이가 뭐 카이스트 그 공대생 선생님처럼 원리를 설명한 거 아니야. 그냥 손 잡아주고 다정하게 손 잡아주고 간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어 이렇게만 표현만 했던 것뿐이죠. 뭐 케이 뭐 공대생처럼 뭐 원리가 어쩌고 바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민망하잖아. 아 얼마나 민망하겠어. 본인 입으로 왼쪽 아래 가리키면서 호들갑 떨면서 여기 애교를 부린 건데 대화를 하면 그 본질 있잖아요. 본질은 애교와 걱정을 이제 애교를 부리고 내용은 걱정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K는 쿨하게 오른쪽이야 끝. 오른쪽이니까 간 이상은 없으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이런 느낌이었나 봐. 이 여자친구분이 되게 특이하게 그 약간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야. 뭐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더라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뭐 예외를 하거나 뭐 기적을 말하시는 분들 그런 말 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내 몸은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기회를 준 거지. 내 K한테 야 이거 물어 내 애교를 물어줘 툭 던졌는데 그 놈은 미끼를 물지 않아 물었어. K는 꼭
그럼 너가 알았을걸? 왜냐, 의학에서는 좌우 바뀐 걸 덱스트로라고 하는데, 이 덱스트로 카디아나 덱스트로 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그거 영상을 다 보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사실. 어른들도 분명 말할 거고. 자기가 되게 쿨하게 한마디를 딱 한 거죠. 그럼 너가 이렇게 모를 리 없을걸? 와우! 여기서 이제 그만. 제발, 제발 그만해줘. 그만했어야 됐는데. 예, 내 동기 K는 눈치가 좀 없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미끼를 툭 던졌어요. 왜 하필 또 이런 미끼를 던졌는지 모르겠어. 그 나 아는 언니 있다 했잖아, 땡땡 언니. 그 언니가 요새 자꾸 이렇게 여기 아랫배 있잖아, 왼쪽 아랫배 쪽이 아프다는데 혹시 맹장염일까 하고 이렇게. 안 돼! K가 아 진짜? 아, 걱정되겠다. 근데 진짜 미안한데 맹장도 오른쪽이야. 똑같이 해야 돼, 손잡고. 맹장도 여기가 아니라 오른쪽이야. 그리고 있잖아, 맹장염이 걸리면은 그렇게 국소적으로 아프지 않고 처음에는 배꼽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국소적으로 아플 거야 라고 카이스트 공대생 빙의함. 식사를 끝으로 그날 데이트는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개 가뿐싸. 여자친구 밥을 잘 안 먹더래요. 그래서 밥 왜 안 먹어? 속도 없지? 밥 왜 안 먹어? 하니까 여자친구가 그냥 소화가 잘 안 되네? 어? 소화가 잘 안 돼? 라고 했는데 눈치도 없어. 그래? 그러면은 과일 주스라도 먹어 하고 이제 혼자 우적우적 먹고. Two hours later. 카톡을 밤에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야,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야, 금닥터야, 봐봐. 이래 상황 설명하더라고. 상황 설명, 어때? 내가 잘못이 있니? 이 뭔 개소리야! 아, 누가 봐도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린 놀려주고 싶은 거야. 야, 봐봐. 어? 야, 너 같으면은 네 앞에서 맹장이 왼쪽에 있다 하고, 간이 왼쪽에 있다 하는데 너 같으면 뭘 하겠냐? 어? 뭘 하겠냐고? 우리가? 니 여친 유급. 그렇게 K의 연애가 위기를 맞았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의대생과 연애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극히 일부 상황을 말씀드린 건데 괜히 선입견 갖지 않았으면 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